윈도우 계정을 추가 제거하는 방법. 윈도우의 계정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에서 MS 계정을 로컬 계정 변경 방법입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을 선택합니다. 현재 이메일로 되어 있는 MS 계정을 사용 중입니다. 로컬 계정으로 변경을 위해 대신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현재 윈도우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로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MS 계정을 로컬 계정으로 변경 방법입니다. 실행키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동시에 누릅니다. 실행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사용자 계정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메일 MS 계정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MS 계정을 추가하려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로컬 계정 사용하려면 마지막 아래를 확인합니다. MS 계정 없이 로그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로컬 계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르게 되면 계정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계정을 선택하고 속성을 누릅니다. 그룹 등록에서 관리자로 변경을 하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체크를 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일반 탭을 누르면 계정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즈 관리자 그룹으로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를 로그아웃합니다. 왼쪽 계정에서 생성한 계정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계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하기입니다. 새롭게 생성한 계정으로 진입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개인 설정에서 테마를 실행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을 누릅니다. 필요한 아이콘을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기존 MS 계정을 제거하기입니다.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동시에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계정을 선택하고 제거를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기존 계정이 제거되었습니다. 계정을 확인하면 현재 로그인된 계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MS 계정에서 장치 제거하기입니다. MS 계정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MS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에 기존에 사용하였던 MS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장치 메뉴에서 MS 계정에서 사용하였던 PC의 디바이스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제거를 하면 MS 계정에 연결된 장치가 제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